빅테크들 안에서도 이미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순수한 의미에서의 성장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 이외에는 아주 가파르게 이익이 증가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성숙 단계, 안정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이미 들어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성장주에서 아까 성숙 단계, 안정 단계로 간다고 할 때 과거 사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까 PER이 성장주에서는 한 80배 정도 나옵니다. 그럼 지금 아마존이 84배, 85배 정도 되니까 뭐 거기 딱 들어맞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44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신과 함께가 이렇게 시차를 두고 2부까지 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네. 지난 시간에 우리 KB증권의 신동준 센터장님과 함께 아주 묵직한 얘기를 듣다가 뭐 시간 관계상 도저히 더 갈 수가 없어서 2부로 이렇게 나누게 됐죠. 자, 오늘도 저희 신과 함께를 채워주실 KB증권의 신동준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예. 아주 반응이 네. 좋았습니다. 센터장님이 아주 차분차분하게 네. 예, 말씀을 해주셔갖고 듣는 분들도 굉장히 좀 편하셨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듣기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오늘도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큰 주제는 뭐 빅테크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다가 예.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해주신 걸 뭐 많이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간략하게 좀 한번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 네.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이제 그동안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이제 정리하는 형태로 해서 네. 쭉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대형 기술주가 그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해 왔고 주도주로서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네. 이 기술주가 과연 빅테크들이 계속 주도주의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아니라면 누가 그 자리를 이제 대체하거나 혹은 비슷하게 균형을 가지면서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좀 해봤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제가 거듭 다시 말씀드린 것은 저는 주식시장을 내년까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성장주 빅테크들이 지금처럼 독주하면서 끌고 가는 시장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산업들 섹터들이 고르게 성장하는 네. 시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경제는 별론데 왜 주가만 저렇게 오르냐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산업 구조가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뭐 인터넷 이런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예.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네. 이 산업들은 특성상 독과점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이들에게 집중이 됐고 그 이익을 빼앗겼던 특히 오프라인 업체들은 굉장히 이익이 좀 줄면서 전체적으로 예. 성장은 밋밋했는데 일부 상위 기업들로 이익이 집중되면서 그들로 만들어진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다. 예. 이거는 구조적인 현상이고 이건 뭐 불가피한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 얘기까지는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상위 몇 개에 집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체 벤치마크를 인덱스로 하는 네. 상품들보다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두 번째는 실업률은 뭐 팬데믹 이전에 사상 최저치까지 내려갔다고 했는데 왜 임금은 오르지 않는가? 이 부분은 일자리의 양극화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일자리 양극화는 이 빅테크들이 성장하면서 고용을 많이 늘렸습니다만 예. 그럭저럭 괜찮은 이 중간 단계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많이 뽑은 곳은 임금이 낮았고 네, 그리고 임금이 높은 곳은 사람을 뽑고 싶어도 찾기가 어려워서 많이 못 뽑았고 예,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임금은 이제 교섭력이 낮은 이런 많은 분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임금이 덜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이제 덜 오르는 뭐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가 두 번째였고요. 백화점이나 네. 마트의 관리인들은 다 사라지고 아마존 때문에 뭐 매니저들 네, 그렇죠. 결국은 택배하는 근로자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네, 네. 그게 결국 임금으로 보면 괜찮은 직종 나름대로 괜찮은 수입 갔던 일자리가 사라지고 오히려 저임금들이 늘어난 그렇죠. 그 얘기해 네, 주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돈을 푸는데 왜 물가는 오르지 않는가
유동성에 대해서는 연준이나 중앙은행은 열심히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첫 번째는 디플레이션 갭이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내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지금 경제가 처져 있기 때문에 네. 기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의회산국 전망 보니까 2030년까지도 그 네. 전망은 유효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은행들이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있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어떤 자본금 대비해서 더 이상 많이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됐고 그 규제 때문에 은행에게 아무리 돈을 줘도 이 은행들이 마음껏 예전처럼 대출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하나는 이제 돈이 필요한 곳, 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 대출은 또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또 많이 대출이 못 나가서 돈이 돌아야 신용이 팽창하고 또 통화 유통 속도가 늘어나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경로가 다 막혀 있다라는 네. 얘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였고요. 네. 거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지난주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독과점이 되고 이익이 집중되니까 빅테크들은 좋죠. 네, 성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금리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저금리 상태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겠죠. 역시 이것도 빅테크들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지난주 2017년 기고 얘기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아주 강하게 이거는 뭐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성장주, 기술주, 빅테크, 소수 집중 투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요. 최근 한 두 달 정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제 고민이 정말 많아진 거죠. 너무 한쪽으로 시장이 쏠려서 가다 보니까 예.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성장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는데 이 빅테크를 둘러싼 고민들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네. 게 이제 지난주에 얘기였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중에 한 뭐 서너 가지 정도를 제가 따로 정리를 다시 좀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과열인가라는 과열인가? 논쟁이죠. 밸류에이션에서 네, 그렇죠. 예. 네, 과열인가, 비싼가, 뭐 이런 논란인데요. 일단 준비된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은요. 네. 성장주가 곧 지금은 이제 대형 기술주가 성장주가 되어 버렸는데요. 아마존,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인 거죠? 맞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그 오렌지 색깔로 전 이거는 이제 미국 S&P 500에 산업별로 11개의 산업이 있는데요. 네. 산업별로 이 구분을 해서 왼쪽 축에는 그 주가 수익 배율, 그러니까 지금 주가로 투자했을 때 얼마 만에 이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가. 우리가 PER이라고 네, 부르는 네. 거죠. 낮을수록 싸다라는 거고요. 오른쪽 축은 향후 3년 동안에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잘 벌 것인가에 대한 전망입니다. 향후 3년 동안 연평균 네. 증가율, 수익률입니다. 일단 11개 섹터를 보시면 가운데 있는 그 짙은 파란색이 S&P 500 지수이고요. 지금 PER은 한 22배 정도가 되고 향후 3년 동안 이 S&P 500에 들어있는 모든 기업들은 한 5%에서 6% 정도 돈을 계속해서 잘 벌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이제 이 표의 의미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세 개가 지금 성장주예요. IT, 여기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 아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거는 뭐 구글 알파벳,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있고요. 헬스케어 근데 잘 생각나는 기업 없으시죠? 네, 헬스케어 기업이 뭐 존슨앤존슨, 뭐 머크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섹터고요. 네. 이거는 제가 뒤에 또 다른 스토리에서 한 번 더 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속해 있는 것은 경기소비재입니다. 경기소비인데 제가 그래서 좀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아마존 영향이 되게 큰 것 같고요. 경기소비재 전체 중에서 한 30% 가까이가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좀 독특한 위치에 지금 있어요. 어쨌든 맨 위에 있다는 네. 건 어떤 의미죠? 이 경기소비재가 맨 위에 있다는 것은 지금 PER이 굉장히 비싸졌다는 굉장히 PER이 뜻이죠? 높아졌다. 근데 제가 보기엔 저거는 아마존 효과 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워낙 압도적인 시총이 네.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Y축이 이 PER, 주가 네. 순이익이고 맞습니다. 오른쪽 X축은 3년 동안의 주당 순이익 증가율 연평균. 저것도 오른쪽에 있을수록 이익 증가가 그렇죠. 빠르다는 오른쪽에 뜻이죠. 오른쪽에 있을수록 예. 돈을 잘 벌고 벌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네. 뜻이죠. 예. 그래서 저 이제 요 매트릭스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PEG라고 부릅니다. PER을 그냥 보면은 이 앞으로 압도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들, 앞으로 돈을 네. 잘 벌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싸게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요런 매트릭스에서 보거나 아니면 PER을
이 주당 순이익 증가율로 나눠서 네, 나눠서 그 비율을 또 보기도 합니다. 예. 네, 어쨌든 요 파트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PER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위치에 속해져 있어요. 네. 20배 30배 그러니까. 네, 20배에서 예. 뭐 크게 위아래로 많이 벗어나 있지 않죠. 경기 소비를 제외하면. 그런데 오른쪽으로 있는 성장주들은 뭐 압도적으로 이익 성장률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저 성장주들이 섹터로 보면 뭐 제가 이따가 각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섹터별로 보면 비싸지 않다. 네, 적정하다. 앞으로 돈 벌 것을 예상하는 거를 반영하면 잘 벌 거를 반영하면 지금의 PER은 그렇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 라는 게 일단 저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향후 3년치의 이익 증가율은 전망이지 않습니까? 네. 이 전망이 바뀌지 않으려면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정리했던 빅테크들의 독과점,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저금리와 저물가의 환경,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규제와 관련된 움직임, 뭐 이런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 없어야 저 전망이 유효한데 정책이 바뀌거나 혹은 연준의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 돈을 풀어주고 도비시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더 금리가 낮아지고 더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러니까 저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더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주들에게. 네. 예. 네, 근데 그런 환경들이 혹시 바뀐다면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유일한 어떻게 보면 리스크는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규제에 대한 움직임은 예를 들면 막 9월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하원에서 그 미국의 하원에서 의회 하원에서 반독점 소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제 반독점 보고서를 이제 초안을 아마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거듭 그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저는 테크 산업을 규제해야 한다, 혹은 규제할 것이다, 테크 산업을 죽일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독점을 규제하는 거죠. 네, 독점을 규제해서 2위, 3위 기업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작은 기업들, 기술력이 있는데 작은 기업들이 미리 눌려서 죽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테크 산업은 더 커져야 되는 산업이고 더 키울 겁니다. 그건 뭐 명백한 사실인데 네. 지금처럼 이 독점 기업들이 경쟁 기업들을 계속해서 누르면서 예, 죽이면서 가는 이러한 환경은 우리가 플랫폼 이런 것들 처음 해보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한데 이제 이런 느낌들을 최근에 많이 가졌다는 거죠. 경쟁 기업 인수 이 규제의 논의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경쟁 기업 인수를 막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사주 매입을 제약하는 것. 예, 이 두 개 정도로 그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경쟁 기업 인수 제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빅테크들이 독점을 높이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7월 말에 그 청문회가 있었어요. 미국 의회에서. 있었죠. 네. 화상으로. 네. 청문회가 있었고 거기에 4대 기술 기업의 CEO가 다 맞아요. 나왔습니다. 네, 그때 나왔던 얘기들을 보시면 페이스북 CEO인 그 마크 저커버그 네. CEO가 예. 자기 회사의 CFO에게 그러니까 총 재무 담당자에게 총 재무 책임 담당자인가요? 에게 이메일을 보낸 게 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쟁 기업을 인수를 하면 다른 경쟁 기업이 올라올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그 스냅챗이라고 네. 메신저 기능을 가진 회사가 있는데 2013년에 이 스냅챗을 인수 제안을 페이스북에서 했었습니다. 스냅챗 보고 우리가 이 회사 사겠다 30억 불을 제안을 했어요. 네.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이게 거절했습니다. 스냅챗이. 거절하고 나서 거절하자마자 요즘에 인스타그램 보시면 맨 위에 스토리 기능이라고 있잖아요. 네.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동영상 찍는데 24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네, 기능입니다. 사라지는 메신저 기능을 이제 이 스냅챗에 가장 먼저 도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능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그대로 이제 넣어버린 거죠.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스냅챗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이런 경쟁 기업의 기술을 자사의 독점적인 앱에다가 바로 이제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쟁 기업 인수를 제한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 아마존 얘기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아마존이 그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네. 아주 거대 기업이
경쟁기업에게 출혈 경쟁을 하는 겁니다. 아주 낮게 손해보면서 팔아서 저 기업이 퇴출될 때까지 예, 그런 형태의 아마존도 경쟁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행동을 했다 뭐 이런 보고서들도 이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그 경쟁기업 인수를 제안해서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기술산업, 테크산업의 산업의 어떻게 보면 생태계, 파이를 오히려 더 키우자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황이 아니더라도 꼭 빅테크가 아니어도 다른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얼마든지 성장 산업은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사주 매입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독점?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사주 매입인데요. 자사주 네. 매입은 보통은 그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발행 주식 수가 네. 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ROE 관점에서 보면 이 자산 대비 이익이니까 네. 이 밑에 분모가 줄어드는 거죠.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네. 위에가 이제 ROE가 올라가는 네. 자본 이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EPS라고 하니까 이익이 있는데 밑에 주식 수가 줄어들면 네. EPS도 늘어나겠죠.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정책이기도 합니다. 예. 명예퇴직 같은 거죠. 주식의 그렇죠. 명예퇴직. 근데 이 자사주 매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어야 되고요. 네. 현금 흐름이 잉여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사주 매입해서 보통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쓰는데 현재 문제는 그렇지 못한 기업들까지도 네, 자사주 매입 부채를 일으켜서 저금리에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그럼 자본의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네. 안정성은 굉장히 떨어지죠. 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동들을 걸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번거에 뭐 몇 퍼센트까지만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줄 수 있도록 뭐 이런 규제들이 근데 고영진은 왜 그렇게 꼭 해야 될까요? 네? 부채가 아무리 저금리지만 네. 그죠? 물론 이제 주주들이 좋아는 할 텐데 네.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런데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이 뭐 다 주주 일부 주주긴 하지만은 대부분 네. 뭐 예를 들면 애플의 팀쿡이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애플이잖아요. 네. 팀쿡이 뭐 대주주도 아닌데.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 어쨌든 재무제표상에 보면 부채는 늘어날 텐데. 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그 규제 당국에서 눈치를 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경영자가? 저는 글쎄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이익 성장, 예. 그러니까 자기 원래 비즈니스에서 이익 성장이 잘 가다가 예. 이제 아이폰이 열심히 아주 가파르게 팔리다가 이제 좀 정체되면은 예. ROE가 정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률이 그것들을 이제 끌어올리면서 여전히 주가를 부양하고 싶은 마음 뭐 이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주 그냥 정성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사업이 제일 이익 성장률이 좋은 거예요. 음흠. 그럼 내 주식을 내가 사는 게 가장 또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뭐. 괜히 돈 땡겨서 다른 데 사업하느니 내 주식을 내가 사서 내 사업 투자하자 뭐 이런 개념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개념으로. 네.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CEO들의 평가는 야 매출 얼마였어? 이익 얼마야? 네. 뭐 대체로 보면 주주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의 CEO들은 작년 주가가 얼마였는데 지금 주가가 얼마야? 배당 얼마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아니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컨설의 방향이 약간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래서 그 CEO들이 주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그 거부 반응을 내고 그런 거 아닌가? 네네. 찍히는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경영자에 비해서 훨씬 더 집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 얘기는 꼭 이거하고 연결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거 자사주 매입 잘 안 하고 네. 배당 잘 안 하냐라고 물으면 네. 나누는 얘기 중에 이해가 되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미래가 네. 그리고 투자를 신사업을 진출해야 될 일도 있고 맞습니다. 하는데 그때그때 자본 조달이 잘 되겠나 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제일 확실하지 네. 그 자본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보다는 네. 미래에 뭔가 기회가 오거나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못 잡거나 네. 위기에 흔들리는 게 더 리스크나 코스트가 크니 네. 그냥 나는 갖고 있는 게 낫는 마음 판단인 것 같은데 네, 네. 라는 또 한 설명도 있더군요. 네. 일단 그
그 얘기가 이제 세 번째랑 연결되는 예. 질문이세요. 알고 아시고 하신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앞에 규제를 좀 마무리를 해보면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요. 그때 네. 1800년대 후반에 나왔을 때도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철덩이 살인무기 뭐 이런 이미지였습니다만 이 자동차가 결국 활성화되고 보급되고 활발하게 산업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은 첫 번째는 교통법규, 신호체계 이게 들어온 게 하나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체계 네. 이게 갖춰지면서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산업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잘 룰을 만들어서 이 파이를 더 키울 것인가, 마음껏 네. 우리가 이 산업이 커지도록 할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남는 돈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세 번째 고민이 빅테크들 안에서도 이미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순수한 의미에서의 성장이 잘 나가고 있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는 자사주 매입도 없고 배당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여전히 성장주, 그냥 뭐 의심이 없는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외에는 아주 가파르게 이익이 증가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성숙 단계, 안정 단계로 넘어가는 네. 그런 과정에 이미 들어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순수한 성장, 그 다음에 주주 환원을 통한 성장,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이 두 네. 개의 성장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성장주에서 아까 성숙 단계, 안정 단계로 간다고 할 때 과거 사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까 PER이 성장주에서는 한 80배 정도 나옵니다. 그럼 지금 아마존이 84배, 85배 정도 되니까 뭐 거기 딱 들어맞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이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PER이 쭉 내려와서 한 20배 정도, 아까 지금 S&P 500이 20배 초반이니까요. 예. 그 정도 되면 이제 성숙 단계, 안정 단계로 꾸준히 돈 잘 버는 안정적인 기업 이제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지금 보면 아마존을 제외하면 아까 아마존 84배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4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네. 이 4개 기업은 다 PER이 지금 30배 정도 됩니다. 아직도 조금 더 남아 있지만 점점 더 이제는 성장의 네. 네. 기울기는 좀 완만해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ROE를 지키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013년에서 2016년 정도까지 굉장히 강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정책을 썼습니다. 예. 예. 근데 2017년부터는 잘 또 이게 쑥 줄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찾은 거죠. 네.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옛날처럼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강하게 할 필요는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성장주로 이렇게 변신하려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오래된 기업이고 네. 뭐 지금 이 빅테크 다섯 개 과연 넣어도 되나 싶을 만큼 올드한 이미지의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클라우드로 장착하면서 새로운 성장 산업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하거나 M&A를 하거나 새로운 산업이요? 경쟁 산업 말고 새로운 산업에서 그렇게 진출해서 다시 성장주로 넘어가는 경우도 저는 꽤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구글의 경우에 자회사 중에서 풍력 프로젝트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요? 풍력. 구글도 풍력이에요? 네, 풍력이요. 구글의 자회사 중에? 네, 몰랐지. 연달아서 이렇게 하늘에 띄워가지고 구글인데 하늘에서 하늘이 바람이 많이 부니까 네. 예, 그런 회사 기존의 그 타워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예예예 예, 예. 연처럼 이렇게 줄을 달아서 하늘에 네. 띄워가지고 하는 풍력 회사가 지금 뭐 자회사이고 최근에 분사한다는 뭐 분사라고 해야 되나요? 독립한다는 얘기가 최근에 네. 지금 봤고요. 또 하나 이제 독점 기업들의 경우에도 아까 이익들도 좀 완만해지지만 그동안 거의 독과점으로 있었던 뭐 아마존의 경우에도 상당한 이제 경쟁이 되고 있는 게 최근에 월마트가 월마트 플러스라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만든 거죠. 네. 한 달에 뭐 12불 좀 더 주면 무료 배송. 그다음에 여기 월마트도 보니까 그 스캔앤고라고 해서 줄 서지 않고 계산하는 매장이 있는데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의 인근의 주유소에서 5% 할인 혜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 오프라인에서는 자꾸 뺏기니까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가서 아마존이랑 한번 붙어보자. 네. 이런 시도들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그동안 이렇게 처져 있던 전통 산업들이 정신을 차리고 온라인으로 진출하면서 이제 경쟁이 되는 이런 구도가 되니까 네. 점점 더 이 성장의 독과점과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았던 것이 이렇게 완만하게 바뀌어가는 네.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조만간 그렇게 되겠죠. 방금 비유를 들어주신 사례를 들어주신 쪽도 아마존과의 네. 경쟁이니까. 네. 근데 아마존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워낙 탄탄하게 지금 가고 있고 물론. 온라인에서의 점유율이 뭐 40% 초반에서 30% 후반으로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 아까 네. 그 월마트에 조금 때문에? 올라오면서. 네. 네네. 물론 그런데 뭐 여전히 뭐 아까 이익 성장률이 그 아마존의 경우에는 한 40% 여기 지금 아까 IT나 경기 소비가 한 6, 7% 정도 됐었잖아요. 향후 3년 동안의 이익 성장률이 아마존은 40%입니다. 아직도. 아직도 온라인 조금 떨어지는 거 큰 의미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니까. 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100%로 달리던 애들이 뭐 99, 98 된다고 주가가 꺾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도가 지금까지 정말 아무런 고민 없이 달려왔던 세상에서 이제 신경 쓰이는 것들이 조금씩 생겨가고 있다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아마존은요. 구글 페북 같은 경우에는 할 사람은 네. 다 한다. 아이폰도 뭐 살 사람은 다 산 거지. 이런. 그러니까 팬데믹까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 팬데믹까지 터졌기 때문에 과연 빅테크의 더 우호적인 환경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연준도 이미 금리 다 내렸고 돈 계속 풀고 있고 예.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요도 확 한쪽으로 이미 쏠렸고요. 네. 네. 그럼 뭐 이제 다음 성장주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겠지만 네. 일단 성장주라는 개념을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성장주. 테크와 관련된 성장주들요. 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플랫폼. 지금 우리가 익숙한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애들. 네. 두 번째는 그냥 기술에 의해서 성장하는 애들. 이 두 개로 네. 나눠보면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애들은 당연히 이 업의 특성상 독과점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네. 대형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네들이 압도적으로 빅테크가 왔고 그러지 않으면 플랫폼이 근데, 아니겠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조금씩 안정기로 넘어가면서 어쨌든 전체 S&P 500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나는 뭐 이 정도의 주식으로 저는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기술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인 거죠. 게임 뭐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헬스케어, 그 다음에 요즘에 얘기 많이 하고 있는 친환경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은 이게 빅테크라고 할 만큼 아주 압도적인 기업들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아까 헬스케어도 분명히 성장주인데 딱히 압도적인 기업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작은 여러 개의 기업들이 시작해서 뭐 10개, 100개가 시작해서 그 중에서 뭐 5%만 성공해도 그들이 전체 산업을 먹여 살리는 뭐 이런 기업들이고 산업들이다 보니까 투자의 방법도 조금 다른 것 같고 또 이 뭐랄까요 접근 방법도 조금 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새로운 것을 뭔가 우리가 성장 동력을 찾자라는 의미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워낙 많이 중간 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제로금리에다가 이제 재정을 비교적 관대하게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네. 생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는 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친환경과 관련된 클린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쪽의 산업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여러 개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것처럼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커지면서 나중에 전체 산업을 끌고 가는 이런 그 그림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테크,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한 의미에서의 테크, 그리고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번에 친환경 이 세 개는 큰 축에서의 메가 트렌드라고 보시고 이제 세 번째 축이 지금 이제 더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성장의 기울기나 이런 것들은 이 맨 마지막에 훨씬 네. 더 크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쪽의 투자 비중을
지난주에 제가 100을 투자했다면 그동안 100을 다 테크 기술주 투자했다면 네. 이제 한 5, 10 정도는 조금씩 조금씩 이쪽으로 전체 인덱스를 담아야 되겠죠. 특정 기업이 아니라 네. 산업을 담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네. 이런 논점에서 벗어나는 거냐. 예를 들면 야 지금 성장주로 많이 먹었잖아. 네. 예를 들면 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안 산 사람들한테 야 너무 여기다 몰빵을 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런 다음에 저쪽으로 쭉 가서 진짜 싼 주식도 있잖아요. 네. 뭐 철강, 화학 막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약간 바벨식으로 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좋은. 근데 우리 센터장님은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고 네. 다른 형태의 성장주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투자의 시계,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메가 트렌드, 향후에 한 5년, 10년을 놓고 봐도 계속 성장하는 산업들. 네. 저는 이런 산업들은 연금이나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격 불문하고요. 가격 불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들이니까. 메가 트렌드니까. 그렇죠. 내후년에 가면 그 가격이 쌀 테니. 뭐 그렇죠. 내년, 내후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보다는 지금도 엄청 오르긴 했잖아요, 근데. 어떤 거? 그린 뭐 이런 거. 그린이요? 근데 예를 들면 상승률로는 그렇지만 아마존도 아마 2016년, 15년 이전 차트 보면 거의 옆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최근에 성장률이 더 올라와서 그렇죠. 네. 이게 뭐 10원짜리가 20원, 30원 되는 거는 이쪽 기업은 다 작지 않습니까, 아직? 네. 네. 10원짜리가 20원, 30원 되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승률에 너무 그러니까 제가 한 종목을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네. 왜냐면 이 어느 기업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중소형 기업들이 막 서로 경쟁하면서 낙오되는 애들도 있고 커진 애들도 있는 이런 헬스케어라든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아까 클린에너지 이런 산업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여러 기업을 한꺼번에 담아갈 수 있는 펀드나 ETF나 이런 거를 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 지금 소장님 질문해 주신 거는 조금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예, 단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 그림 보면 이제 대선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물론 지지율도 지금은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이 선거가 지지율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을 그렇죠.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각 주별 지지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주별 지지율로 보면 지금은 민주당이 대통령, 그러니까 대권도 가져가고 상하원을 다 가져갈 확률이 꽤 높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지역, 그리고 유력한 지역은 이건 밑에 제가 주에 달아놓은 것처럼 유력한 지역은 20%에서 40% 정도 상대방을 이기고 있는 지역이 네. 예, 유력인데요. 그 지역까지만 가져가도 예, 지금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 당선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래서 고비는 월말에 있는 TV토론입니다. 예, TV토론에서 네, 거기서 혹시라도 저 사람 안 되겠네 하는 이미지가 굳어지거나 이제 폭락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대로 그대로 가면 저는 뭐 큰 이변은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트럼프의 경제 공약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잘 떠오르는 게 없어요. 원래 현직 대통령은 네. 제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하면 네. 지금 당신이 현직인데 그럼 네. 지금 하고 있지 왜 안 하고 네. 있다가 꼭 왜 네. 다음 임기 때만 하려고 합니까? 네. 하는 질문에 답이 궁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지난번 선거 때는 또 이제 중국을 공격하거나 이민자 뭐 이런 쪽을 많이 공격을 했었는데 네. 지금 바이든 후보도 역시 중국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비판적이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좀 크게 차별화가 좀 없는 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바이든 후보가 대권과 의회 권력을 다 잡게 되면 지금 이제 선거가 50일도 채 안 남았거든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보니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잘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네. 그러면 약재냐? 라는 거죠. 어차피 50일 정도 지나면 네. 바이든 후보가 되면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할 거고 그 대규모 부양책 안에는 친환경으로 포장되어 있는 산업과 소재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주택 그 친환경 주택 150만 채 짓겠다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 뭐 몇 채였죠? 뭐 200만 채, 400만 채 그 다음에 주택 뭐 150만 채를
역시 친환경으로 개조하겠다. 네. 이런 데다 돈을 쓰겠다고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수혜를 받는 애들은 다 산업, 소재와 산업 업종의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아마존을 제외한 운송 업종. 이거는 또 백신도 이변이 없는 한 뭐 내년 1분기가 개발될 것이라는 게 현재 컨센서스인데 그러면 우리 여행 평생 안 갈 것도 아니고 네. 예, 호텔 평생 안 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운송, 여행, 호텔 뭐 이런 쪽 경기 소비인 거죠. 요 세 개가 다 이제 경기 민감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제가 지난달 정도까지는 성장주와 방어주를 혼합한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7대 3, 8대 2 정도로. 근데 이제는 사실은 경기 민감주들을 좀 담아가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에 소재, 산업재 그리고 이 경기 소비 이 중에서 뭐 운송과 관련된 이런 애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네. 마침 지난주인가 발표됐는데요. 그 BOA 메릴린치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큰 위협이 뭐냐라는 설문에 1등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네. 재확산인데 그 강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안 보이던 애가 등장한 게 2등이 등장했는데 이게 이제 기술주 버블이 드디어 등장을 했고 예. 또 하나는 그 이 가장 쏠리는 거래가 어디냐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거래가 어디냐라는 설문도 있는데 1등은 당연히 6개월째 한 5개월째 6개월째 기술주, 대형주, 성장주 예. 투자 예. 미국에 이거였습니다만 그 강도는 더 높아졌어요. 80%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역대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IT를 제일 많이 담고 있었는데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뭐 아까 보셨지만 이익이 잘 나오니까요. 예. 네, 그런데 그 안에 다른 내용들을 같이 좀 보면은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지난달 대비 가장 많이 내가 변한 게 뭐냐라는 또 설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일 큰 게 가치주로 넘어간 거,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옮긴 거. 두 번째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옮긴 거. 이 두 개가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 매니저들은 그쪽으로 조금씩 여전히 IT가 오버에이시지만 비중 확대이지만 조금씩 이 비중 확대의 강도를 좀 낮추면서 이 경기 민감주, 중소형주 이제는 경기 민감주가 다 싸져서 가치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가치주. 같은 얘기죠? 네, 같은 얘기입니다. 컨택트주들. 네, 같은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고 50일 지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는데 당선되면 대규모 부양책을 같은 맥락에서 발표할 것이고 백신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백신 나오면 금리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거기서 머물진 못하겠지만 네. 그럼 성장주에는 또 악재가 될 좀 테니 부정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거 여러 가지 전제가 바뀌지 않으면 성장주는 계속 잘 갈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전제들이 향후 한 3개월 뭐 시기 안에 6개월 시기 안에 꽤 많은 리스크 요인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단기적으로는 네. 이제는 가치주, 경기 민감주를 좀 담아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그린 뭐 헬스케어 뭐 이런 건 이제 메가 트렌드니까 네. 뭐 가격 크게 상관없이 담아가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담아가려면 네. 예를 들어서 그래도 뭐 회사가 200개가 있는데 다 쓸 수는 없고 네. 예를 들어 뭐 아주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네. 현재까지 보면 그리고 어떤 회사는 야 지금 충실히 돈 잘 버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회사를 보면 뭐 막 투자를 많이 늘려갖고 성장이 잘 될 것 같은 회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내가 좀 어떤 회사에 네.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네. 바람직한지 왜냐면 선택지는 너무 많으니까 그린만 해도 네 그러니까 그린만 해도 많죠. 네. 예를 들면 그 뭐 전기차 네 그리고 수소에 대한 교통 시스템, 예. 그리고 뭐 친환 그 태양광, 예. 네, 뭐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죠. 예. 각각의 ETF들이 다 있어요. 아, 그거는 못합니다. 네. 네, ETF들이 ETF에 못해. ETF는 저는 답답해. 성격에 맞지 않아요. 보포스도 ETF였어. 보포스도 ETF였다고. 그거는 상남자의 주식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아까 네. 이런 몇 개의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섹터의 다양한 ETF들을 하나의 ETF를 담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아마 섞어서 담으면 충분히 내가 이 산업들을 네. 누가 될지 모르는 산업을 전체로 담아서 가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아마 네. 시간이 좀 지나면 궁금해하신 누군가가 떠오르는 애들이 이제 보이겠죠. 네. 예를 들면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는 LG화학 이런 애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뭐 클린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뭐 태양광 이런 쪽은 그런 게 딱히 이렇게 글로벌한 플레이어가 아직까지는 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인덱스를 담아서 간 전략. 아, 인덱스를 담고 나중에 네. 뭐가 뜬다 싶으면 그때 가서 네, 그때 조금씩 늘리는 거죠. 아, 종목을 개별로 네. 들어가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요령이 뭐 내가 이 돈을 무조건 한 방에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그렇습니다. 헷갈리는 ETF나 펀드나 어떤 주식이나 두 개가 있으면 오해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저는 주식은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ETF나 네네네. 펀드를 주로 하는데요. 네. 헷갈리는 두 개가 있으면 똑같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은 날 계속 같이 사보는 거예요. 우리 김프로님 전략입니다. 그게. 네. 네 그렇게 5개 있으면 5개 다 삽니다. 네. 맞습니다. 쪼개서 하나 사면 그것만 안 올라. 네. 그렇게 산 다음에 사게 되면 공부하게 되거든요. 이들의 차이를. 그리고 이제 느끼죠. 아 이럴 때 얘가 오르고 이럴 때 얘네가 수익률이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나중에 좁혀가는 겁니다. 네, 그게 현명한 아, 그래도 되는구나. 그럼요. 아 사고 공부해도 돼요? 그럼요. 아. 10년을 투자하실 건데 네. 10년을 투자하실 건데 아. 예를 들면 사야 공부를 한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내가 있어야 네. 만 원이라도 사야 아, 더 공부할 네,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 말씀이 마음 편 마음 다스리는데 굉장히 좋아. 아, 그래서 들은 거야 지금처럼 야 친환경이야 딱 그래 그 중에 친환경 중에서도 예를 들면 풍력이야 그래서 딱 본 거지 다섯 종목이 보여 그러면 대충 어떻게 하냐면은 성격 급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주가 제일 좋은 놈을 사요 그렇죠 어? 또 합리적이지 제일 들어오르네 아니 아 제일 제일, 싸, 제일 왕성하게 제일 비싸네 아, 그리고 네. 리포트도 제일 많고 막 이런 거지 네. 이런 거 산다고 좋은 뉴스도 제일 많고요 그럼 아 근데 뭐. 불안해 사고 나면 아, 어떤 날은 있잖아? 진짜 그런 날이 있다니까. 요 놈만 빼놓고 네 개가 다 올라요. 그것도 당연하지. 왜냐면 요 놈만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진짜 신승단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5분의 1씩 사는 거야. 그럼 일단 마음이 편하거든. 네. 그 업종이 간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지. 그리고 느낌이 온다니까. 아, 요거 느낌이 탈락. 온다니까. 요거 탈락? 요거. 아, 애도. 탈락시키는 느낌은 좋은 거지. 요거 탈락, 요거 애도. 더 유효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철강이나 금융 이런 안 네. 오른 그러나 네. 이익이 꽤 괜찮 그 저평가된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네. 아니면 빅테크는 아니지만 앞으로 네. 새롭게 뜰 것 같은 그린 산업 쪽 네. 이런 뜻입니까? 네, 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IT 예. 아까 섹터별로 보면 IT 네. 그리고 헬스케어는 이미 가고 있는 애들이고요 예. 이제는 친환경과 관련된 산업이 대부분 다 소재 산업 그리고 아까 경기 소비 이쪽에 들어있으니까 이쪽이 지금 경기 민감주 가치주로 분류되고 있으니까요 네. 산업별로 보려면 얘네들을 사야 되고요 친환경을 사려면 친환경과 관련된 뭐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ETF 아니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 ETF 뭐 태양광 ETF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르게 좀 담아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지. 또 민감도가 얼마나 강한지 주가 떨어질 때 훨씬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거는 지금도 이미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고평가 된 회사들은 아닙니까? 고평가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 돈은 많이 못 벌고 있는데 처음에 투자 비용이 네. 많이 들어가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산업들을 저금리에 재정을 통해서 보조금을 주거나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투입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프라를 깔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고 그게 한번 깔아놓으면 그 발전 원가는 싸졌으니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모멘텀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주식시장이라는 건 늘 네. 멀리 내다보는 것 같지만 네. 당장에 또 모멘텀의 영향을 네. 많이 받으니까 네. 좋은 전략인 것 같긴 한데 저는 2000년에 지금 인터넷이 막 이제 커가는 그 상황에서 뭔가 투자를 했던 기업이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이제 그 과실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왜 구글 혹은 아마존, 애플 이런 회사들이 이익을 많이 내고 빅테크가 됐냐 하면 그거는 뭔가 이제 독점의 네.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풍력이나 혹은 친환경 같은 것에서 부각되는 회사들을 보면 네. 2000년 시대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네트워크 장비, 네. 뭐 라인 까는 회사들 예. 그런 회사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은 지금은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깔려 있는 인프라에서 뭔가 독보적인 서비스가 나오고 그게 이제 뭔가 독점력과 결합됐을 때 네. 그때 이제 정말 그때 빅테크 그린에서의 빅 네. 컴퍼니들이 나오는 건데 네. 네. 지금은 밑밥 깔아주는 회사들이라서 네. 당장은 모멘텀인 것도 맞고 관심은 받겠으나 네. 2000년 과거에 돌이켜보면 뭐 하나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드림라인 이런 회사들 지금은 다 이제 그렇죠.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될 거라면 네. 시각을 물론 이제 단기 모멘텀입니다 하면 좋은 전략인데 네. 이거를 꼭
계속 사모아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갖고 가면 좋습니다 하면 그런 대상들인가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네. 저는 방금 좋은 그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왔던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 그때 다 돈 못 벌고 투자하고 했던 기업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고요. 그 중에 몇 개가 살아남은 거고, 이게 전체적인 산업 파이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지금 플랫폼이 될지는 그때는 몰랐지만, 네. 어쨌든 지금 그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아까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 친환경 기업들도 작은 기업들이 지금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서로 이제 뭐,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5년 뒤, 10년 뒤에 누가 승자가 될지는, 이거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체 인덱스를 사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글쎄요, 저희가 이제 빅테크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철강, 건설 이런 것들도 중국이 부음이 있었던 2000년대 초반 뭐 이럴 때 보면 뭐 굉장한 성장 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대대적인 설비 투자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또 필요 없다는 표현보다는 필요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은행, IB가 역할을 못 해주는 거일 수도 있죠. 예전에는 그런 산업들이 커질 때 처음에 정부가 은행을 지원해서, 그러니까 은행을 뭐랄까요? 보증해서, 은행이 그들 산업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현재의 효율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효율을 위해서 지금 여기다 배분을 해놔야 네. 예, 미래의 효율을 끌고 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그런 맥락에서의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업은 인프라 투자가 잘 이번에 깔리면 향후에 상당한 성장 산업으로 저는 친환경이라는 건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친환경이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단기 모멘텀은 오히려 지금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네. 근데 길게 보시고 내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나서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단기 투자도 있지만 내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는 긴 투자 포트폴리오도 있는 겁니다. 연금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20년 넘은 펀드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웬만해서는 잘 안 팝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봐서 이거는 한 10년, 20년 갈 산업이구나 네. 생각하면 지금 뭐 5만 원이라도 넣는 거죠. 적립식으로 해놓고 잊어버립니다. 전 다 적립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냥 내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단기적으로 좋은 거 보이면 그거는 짧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1천만 원을 가지고 네가 한 방에 한 종목을 사라라고 하면 손 떨려서 못 사죠. 아, 20년 된 펀드는 뭐 하는 펀드예요? 그거는 그 한국 그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하는 연금형 상품인데요. 아, 제가 유일하게 아직도 매달 돈을 넣고 있는 연금 그 한국 주식 상품이고요. 네. 그리고 뭐 20년 가까이 된 펀드들은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각 지역별로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시장에서 계속 리서치를 하다 보면 미국의 산업들이 오히려 성장하겠는데 그럼 이제 미국의 전체 펀드를 가입하는 겁니다. 전체 산업 그러니까 미국 인덱스를 가져가는 펀드. 그러다 이제 좀 가다 보면 아까 테크나 헬스케어가 보인다. 네. 라고 하면 이제 그 산업을 좀 떼서 그쪽에다 조금씩 또 얹어가는 거죠. 금액은 같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또 일부를 이제 친환경으로 또 떼서 가고 있고요. 그런 형태로 저는 길게 쌓아나가는 전략은 저는 거의 실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하면.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도 양극화돼, 뭐 은행도 양극화돼, 다 양극화되면 네. 평균은 그대로인데 잘된 애들만 남을 잘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예를 들면 뭐 상위 다섯 개 애들만 네. 담는 펀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냥 그런 걸 가면 모르겠는데 그 네. 펀드 매니저들이 놀진 않지. 아, 그래? 그렇게 스위치 하고 있다고 신뢰하니까 그 펀드 아니 뭐 지수 추종한다든지 뭐 이러면 그러니까 시대의 네. 흐름에 따라 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집중적인 투자 독과점이 형성되면서 가는 산업이 있을 때는 네. 집중 투자가 맞을 때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업을 투자할 때는 집중 투자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누가 중간에 넘어질지 모르니까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빅5들을 보면 다 맞습니다. B2C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 네. 포트폴리오를 일부를 친환경을 담되 얘는 인덱스로 담는 게 맞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전체 포트폴리오는 되게 큰데 비중은 네. 얘네들은 굉장히 소수로 지금 투자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포트폴리오는 사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네, 네, 얼마든지 네. 바뀔 수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그래서 그 대표 성장주 그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2018년부터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자문을 하고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대표성장 펀드라는 게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안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전략들을 녹이는 과정에서 이제 고민들이 뭐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네. 이 전략이 계속 유효한가 아니면 좀 다른 전략을 통해서 가야 하는가.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한 아마 구체적인 전략들은 아마 다음 주부터 저희 김일혁 팀장이 미국 주식 담당이 올 테니까 그때 아마 더 구체적인 전략들은 아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제네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뭐 거의 제로금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되냐. 큰 틀에서? 네. 제로금리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제로금리 시대라는 게 성장이 인플레이션과 성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0, 제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도 결국은 성장률은 제로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네. 길게 보면 마이너스 성장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나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동안 우리가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경제학은 확대균형 하에서의 경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성장하면 사업기회가 늘어나고요. 사업기회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더 자본을 투입합니다. 그렇죠. 사업 키워야 되니까요. 네. 자본을 투입하고 그럼 당연히 시가총액이 커지고 주가도 오르고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이 인플레이션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이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인플레이션 파이터다라는 게 배웠던 게 중앙은행인데요. 사실 이미 우리가 그 아까 성장주를 투자할 때 미래 먼 미래 아까 제가 3년 정도 말씀드렸지만 먼 미래의 이익을 지금 땡겨서 거래한다는 의미는 네. 당장 지금이 아니라 향후 뭐 5년 10년에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특히 채권 투자자는 10년짜리 채권, 30년짜리 채권 투자하려면 그 10년, 30년 동안의 환경을 지금 반영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격에 녹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향후에 이미 일본이 2006년, 7년 정도부터 전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한국하고 중국이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65세 인구와 14세 미만의 인구, 65세 이상 인구와 14세 미만 인구가 역전이 비교돼서 65세가 더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이미 최대 일자리를 지금 뭐랄까요? 일하고 계신 분들 연령별로 나눠보면 65세 이상이 지금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만큼 전 세계가, 물론 미국은 여전히 인구가 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인구가 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앞으로 10년, 20년을 전략을 내다봤을 때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 혹은 어떤 사업 구조가 바뀌는 시대에 이 금융시장의 흐름이 지금 반영이 전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인구가 감소하면 이제는 그 사업 기회가 줄어듭니다. 예, 사업 그렇죠. 기회가 줄어들고 사업 기회가 줄어들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자본을 더 투입하는 게 아니라 자본을 줄여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자본을 줄여야 되는 것이 아까 빅테크들 얘기했지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소각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자본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면 또 이제 디플레이션이겠죠. 인구가 줄고 사업기회가 주니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제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네, 자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중앙은행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미 중앙은행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왜 안 되냐면, 기본적으로 제로금리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게 제로금리니까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듯이 가계의 자산을 저축해서 점점 더 투자, 부동산, 위험자산, 주식 이쪽으로 넘겨오게 만드는 하나의 큰 그림이 되는 거지만 이 금리는 제로인데 만약에 이게 효율이 떨어져서 효율이 지금처럼 금리가 제로니까 잘 안 망하죠. 네, 효율이 떨어집니다. 구조조정이 잘 안 돼요. 네, 계속 이제 뭐 좀비 기업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살아있으면 전제 경제 전반의 효율이 떨어지면서 이게 점점 더 디플레이션이 가까이 갑니다. 예, 그러면 금리는 제로인데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실질 금리는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실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건 못 견디는 겁니다. 이제 이 경제가. 그러면서 지금 일본처럼 계속 악순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런 저금리 하에서 초저금리 하에서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 금리가 높지 않도록 높아지지 않도록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물론 경제가 좋아질 걸 예상해서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괜찮은데요. 지금 좀 활력이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뭐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한 번도 우리 인류는 실질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과거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렇진 않은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제로 성장 수준에서의 실질 금리가 이렇게 있는 거랑 옛날 성장률 이만큼 성장하고 있는데 실질 금리가 이렇게 높은 거랑은 다른 거죠. 성장이 없는데 실질 금리가 높으면 내가 비용을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고 네. 어떤 사업이나 뭐 투자를 하려면 소비를 하려면 그렇죠. 그 비용을 썼는데도 성장은 제로라는 뜻이니까 내가 얻어지는 성장은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리한 사람들은 명목 성장이 더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 성장보다 네. 그래야 예, 더 막 뭐, 저축하세요. 저축이 네. 미덕이에요. 네. 그게 바른 생활이고요. 네? 이게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럼 그게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것만 강조하는 네.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축소 균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확대 균형, 축소 균형.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성장, 저성장 뭐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본이 예를 들면 100명이 있습니다. 네. 100명이 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많이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5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생산성이 좀 올라가서 기계가 도입되고 12,000원짜리 밥을 먹습니다. 네. 네. 그러면 GDP는 사람 수 더하기 곱하기 12,000이니까 네, 이게 밥값이니까 줄지만 GDP는 1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었어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이고 뭐 역성장이고 근데 사실 1인당 GDP는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개인의 후생은 개인이 행복한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주변에 수다 떨 친구들이 많이 사라진 건 되게 불행한데 지금처럼 팬데믹이라 못 만나는 건 되게 불행하지만 네. 개인이 쓸 수 있는 돈, 개인의 후생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도 보면 2016년부터 당연히 GDP 성장률보다 1인당 GDP 성장률이 더 높게 올라갑니다. 당연히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국력은 약해지겠죠. 경제 사이즈는 약해지니까 작아지니까 국력은 줄겠지만 우리가 강소국들 보듯이 개인들의 후생들은 나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시대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을 생각해 보면 주식은 아까 자본을 줄이면서 성장할 수 있는 애들 처음에는 아까 기본적인 순수하게 산업이 커지 그 전체 파이가 산업이 기회가 줄지만 새로운 몇 개 산업이 진입되면서 커지는 산업들은 있으니까요. 성장주. 네. 이거 이거에 대한 투자는 아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을 잘 내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거나 배당을 주는 이 주주환원이나 이런 자본을 줄이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전략이 기본적인 저는 주식 투자 전략이 돼야 될 것 같고 채권은 명목 성장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 금리를 투자하는 것은 이자는 별로 안 되지만 예, 채권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서 장기채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네. 계속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량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양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가 좋은 것 같아도 작은 네. 기업들로 파이가 따뜻해지지 않기 때문에 네. 하이힐드 기업들이나 저등급 기업들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 이제 부동산도 비슷합니다. 저는 금리가 실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이 실질 금리를 견딜 수 있는 임대 수익을 감당하는 지역, 뭐 개발 호재가 있는, 뭐 제가 부동산 잘 모릅니다만, 뭐 매크로한 관점에서 보면 그런 지역에 뭐 어떻게 보면 사무실이 있거나 그런 지역에 어떤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금리가 제로고 마이너스더라도 임대 수익률은 되게 높게 네.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투자 전략을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금리, 제로금리 시대의 투자 전략은 또 이전의 금리 시대랑은 또 다른 거니까 네. 그건 우리가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산별로 아주 네. 일목요연하게 그냥 심플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이거 잘 써먹겠습니다. 네. 나는. 자, 우리 신동준 센터장님, 사실 막 그렇게 MSG가 많이 이게 처진 분은 아니신 것 같고 아주 그 담백한 느낌에 하지만. 영양소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골고루 저희한테 담아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면 조만간 다시 또 벨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저희랑 신과 함께 해보셨는데 괜찮으셨어요? 아,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본의 아니게 두 번을 하게 됐지만 네, 굉장히 뭐, 재밌었고 두 번 아니라 세 번도 예, 네 그동안 연락이 잘 안 됐던 이제 친구나 선후배들이 연락을 주시는 걸 보면서 뭐 굉장한 이 독자층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네. 좀 느낍니다. 센터에 네. 오래된 친구 찾고 싶은 센터원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아, 여기서 아, 그 KBS TV는 사랑을 싣고처럼 옛날 사람들 네.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아, KB에 계시죠? 예, 예, 우리 KB증권입니다. 네, KB증권의 신동준 센터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